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0명 중 1명의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셈인데 특히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쪽방촌에 혼자 사는 63살 이모 씨. 가게에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45만 원입니다.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급여 70여만 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이렇게 할게 주게끔 해주고 그만 2만 5천 줍니다. 옷 하나씩 사오고 2천원씩 주고 먹는 거 좀 사오고 그겁니다. 이 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년째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255만 4,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수급자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빈곤층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수급자 증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회보험 제도나 연금 제도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층이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부조 위주로 돼 있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도 크게 느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